반갑습니다. 저는 미스코리아 경기 권예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을 이렇게 너무 예쁘게 디필 해주셨는데 확대를 해주시죠. 확대해 주시고 제가 한번 이제 소개해드릴 건데, 자 여러분, 저희 음식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걸 줄이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 기여한 떡볶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건 좀 처음 들어보지만 제 눈앞에 있는 그 떡볶이가 그 떡볶이입니다. 자, 극복 떡볶이라는 건데요. 우선 비주얼적으로만 봐도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인데요. 그래서 국산 고춧가루, 그리고 의성 마늘뿐만 아니라 비건 막든 채소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만든 떡볶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 비건이 또 대세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건이라고 하면 뭔가 밍밍하고 좀 맛도 없고 너무 채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제가 오늘 먹어보고 어떤지 한번 직접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가 가져온 건 두 가지 버전이고요. 저희가 일반 흔히 먹는 그 매콤한 그런 떡볶이고, 여기 옆에는 들깨 떡볶이입니다. 사실 들깨 떡볶이 이렇게 흔하지 않은데 저도 들깨를 좋아하는 멋지 아시고 가져와 주셨어요. 제가 안에 내용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뜯어볼게요. 자, 뜯어봤습니다. 자, 내용물은 이렇게 육수도 따로 제공을 해주네요. 저희 보통 사실 물로만 그 고추장 아니 고춧가루 같은 거에 물로만 이렇게 넣으니까 사실 그런 감칠맛이 없는데, 이건 감칠맛이 또 더해줄 수 있게 육수도 한번 넣으셨고, 여기 떡이랑 이게 지금 떡이 저희가 흔히 아는 그 떡이랑 색깔이 조금 달라가지고 또 맛이 어떨지 궁금해요. 그리고 여기 기타 등등의 스파이스 보이나요? 보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액상 소스까지. 그럼 감칠맛이 지금 육수부터 액상 소스에 저희 기타 등등의 그 재료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또 굉장히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은 지금 맛별로 지금 있는데, 순한 맛, 맞죠? 순한 맛이랑 순한 맛부터 중간 맛, 매운맛까지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부터 또 매운 걸 좋아하시는 어른분들께도 이제 취향 조절할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우선 중간 맛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먹어볼게요. 어떨까요? 제가 좀 긴장되면서도 기대되면서도 제가 이런 곳에서 먹는 것을 놓치고 있네요.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쫀득쫀득해요. 그리고 매끈맵다. 우선 맛을 알려드리자면 굉장히 감칠맛이 있는데, 약간 그 육수를 사용해서 그런 걸까요? 그 저희가 흔히, 저는 이런 이렇게 집에서 먹는 떡볶이를 먹다 보면 바로 궁금하실 거예요. 약간의 밍밍한 맛이 있어요. 그렇죠? 밍밍한 맛이 있는데 그걸 밍밍한 맛이 전혀 없고, 진짜 뭔가 딱 혀를 딱 사로잡는 그런 맛이고, 떡이 굉장히 쫄깃쫄깃한 게 신기해요. 비건 떡볶이인데, 하나 더 먹어도 돼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표고버섯이랑 야경버섯을 또 사용해서 그런 건지, 저희 알잖아요. 저희 육수 낼 때 그 버섯을 이용해서 내는 소 감칠맛이 살아났잖아요. 그게 이 떡볶이에서 딱 느껴져요. 우리 진짜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저는 보통 제가 건강한 음식이라고 하면 맛이 되게 아쉬운 맛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이 떡볶이 안에는 비타민 B12가 들어가 있어서 저희 앞에 보이는 그 표고버섯부터 해서 곤충같이 여기 또 이렇게 친절히 대표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봐요. 근데 이 좋은 재료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좀 채식주의잖아요. 비건 분들이 부족한 그런 영양소를 여기 떡볶이 안에, 이 떡볶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점, 저는 그게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또 저는 엄마 아빠 떡볶이 몸에 안 좋다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진짜 당당하게 집에 사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맛있다. 자, 들깨 떡볶이도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요. 지금 사실 아까 매콤한 이 떡볶이를 먹고 나서 기대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들깨 떡볶이는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제가 안에 내용물도 한번 볼게요.
그리고 떡은 기존 아까 떡이랑 되게 비슷하고 안에는 오! 이렇게 육수가 그대로 또 들어가 있고요. 이 육수가 진짜 약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 요거는 다르네요. 아까 전이랑 여기 들깨랑 요거는 어떤 과일일까요? 한번 볼게요. 양념 분말 스프네요. 분말 스프랑 들깨. 이건 또 맛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들깨. 저 개인적으로 들깨 진짜 먹어요. 우선 들깨 그 부드러운 맛이 진짜 너무너무 향기로워서 좋고, 지금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비건 막창채소가 들어가 있어서 그 감칠맛이 한층 더 뭔가 살아나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 감칠맛으로 인해서 들깨 맛이랑 그 분말 스프 맛이 진짜 확 살아나고요. 우선 사실 들깨라고 하면 저희가 피부 비용도 굉장히 좋고 오메가3가 있어가지고 그냥 몸에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떡볶인데 저는 지금 건강하고 맛있는 떡볶이를 먹고 있습니다. 너무 맛이 보이잖아요. 약간 이 뭐지? 들깨에 다른 견과류도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식감이. 근데 그 식감이 굉장히 그 떡만 쫄깃쫄깃한만 있는 게 아니고 심심하지 않게 좀 뭔가 사각사각 이런 식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너무 맛있는 그 비건 떡볶이를 소개해드렸는데 진짜 어린 아이부터 저희 어른분들께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집에서 맛있는 떡볶이를 해먹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한 번 더 잡아주세요. 진짜 너무 맛있었거든요. 자, 다음에도 또 재미나고 좋은 상품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